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몰라도 누구나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혹은 내 형제, 내 식구들 중에서 내 자녀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달 한 달 중에서 자신이 1일에서 15일 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15일 전, 그리고 15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5일 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15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더욱더 차이가 납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태어난 날이 8월 5일이다. 아니면 3월 7일이다. 11월 25일이다. 자, 태어난 달에서 15일을 기준으로 해보자 해보겠습니다. 15일 가지고 기준을 해보자. 자, 15일. 15일 전에 태어나느냐, 15일 이후에 태어났냐, 단 음력이라 합니다. 음력으로 봅니다. 음력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자영업을 해도 괜찮냐, 사업을 해도 괜찮냐, 내 자녀가. 그리고 또 내가 직원을 뽑을 때 이왕이면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좋은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사주를 몰라도 이 부분만 참고해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만 참고해도 좀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1일에서, 오늘은 1일에서 15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15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자연의 현상을 보자. 사주명리는 자연의 현상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월 시작을 하잖아요. 매월 시작을 할 때는 뭐냐? 한 해도 새해 시작할 때는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을 팍 갖습니다. 한 달 중에서 매월 시작이 될 때는 의욕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1일에서 15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첫 번째는 뭐냐? 공격형이나 이걸 얘기죠. 공격형. 공격형이고 새로운 시작이니까 의욕과 욕심이 많습니다. 의욕과 욕심. 자신이 만약에 15일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를 다 참고해보면 돼요. 그런데 15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공격형이 아니라 안정형이고 화합형이다, 이 말이에요. 화합형.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다. 화합으로 갑니다. 뭔가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단 태어난 이 시기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격형이고 의욕이 있고 욕망이 좀 가는데 막 뭔가 시작을 하죠. 뭔가 시작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런 유형이지만은 생각은 많은데 이 부분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끈기와 마무리, 이 부분이 약한 것이 단점이더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럼 이 부분을 보강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에 여기 태어난 사람 중에서 1일에서 15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남자하고 여자를 보자. 자, 공격형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뭔가, 아니 이 초에는 뭔가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이것은 공격형인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면서 어떤 부분이냐,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립. 자수성가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자기 혼자 밭에 나가서 어쨌든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할 자수성과 자립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은 혜택을 받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은 1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맨땅에 헤딩해서 일구어서 나갈 사람은 이거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자영업을 했을 때 어떠냐? 자영업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 자영업을 했을 때 하고 영업을 했을 때, 보험이나 어떤 영업을 했을 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공격형이고 의욕이 강하니까 뭔가 번쩍번쩍번쩍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겠죠. 그러면 여기 이왕이면 이 자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왕이면 하는 것이 좋다 이걸 얘기해줘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앞에 태어난 사람들은 돈만 주어지면은 자기 몸이 부서지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서지게. 여기는 아니에요. 돈 주어져도 몸 살이면서 하는데 여기는 무모할 정도로 하게 됩니다. 특히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왕중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서 15일 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1일에서 15일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여명이다면, 여자다면 더욱더 이렇게 나가고 금격해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하니까, 자립이다 보면은, 자립이다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집안에서 남편 대신, 남편 대신에 일을 해야 되는지, 남편을 먹여야 살려야 할지,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15일 전과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확고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1일에서 15일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내가 거친 들판에 가서 새롭게 개척하고 나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뭔가 의욕을 갖고 나갔지만은, 의욕을 갖고 나갔지만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은 있다. 그런데도 의욕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의욕도 좋고 힘은 좋은데 전체를 보는 눈 자체가 약하다. 이 말, 화합과 안정을 보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열심히 하다 보니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요. 맨땅에 헤딩해서 자수성가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환경 자체에서는 뒤쪽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환경이 열악하고 내가 스스로 가서 해야 하는데, 특히 남자들 같으면 얼마든지 치고 나가지만 여자들이 내가 가정을, 내 집안을 이끌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특히 자영업하든 영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15일 전에 태어난 사람들 돈만 잘 조건을 주어지게만은 얼마든지 열심히 예를 들면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15일 전이고 태어난 시간이 축시, 오전 아침에 태어난 사람들, 인시, 묘시, 친시,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부분이 더욱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 오후에 이제 15일 전이면서 오후로 넘어가면 안정, 화평이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음양조화가 이루는데 15일 전이면서 아침에 태어나는 공격과 공격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냐? 모든 부분에서 잘못되면 굉장히 힘들하고 고립된다는 걸 이야기해줘. 왜? 양간과 양간 쌩긋끼리 있기 때문에 자존심은 세고 자기중심으로 밀다 보니까 고생고생한다.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부분이 약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아침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15일 전에 태어나면서 오후에 태어난 것이 음양의 이치가 맞겠지, 음양에. 그런데 15일 전에 태어나면서 다시 또 아침이니까, 아침에 시간에 태어났다면 모든 부분에서 양의 기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일 전에 태어났다면, 15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시간, 태어난 시간은 오후가 됐을 때 훨씬 더 화합 안정형으로 가고 균형을 맞추는데, 아침임에 태어났다면, 아침 시간에 태어났다면 공격과 공격이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립되기가 쉽다 이걸 이야기해 주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항상 끈기 마무리를 잘하라 이걸 이야기해. 끈기 마무리를 항상 전체를 보는 습관을 들여주라. 조금만 조금만 늦추면서 가자 이거래. 늦추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 뭐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느냐, 조금만 늦추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중에서도 시가 틀려요. 여기서 15일 전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축시에 태어났다. 축시 새벽 1시 30분에서 3시에 태어났다. 3시 30분에 축시에 태어났다면 뭐냐, 15일 전에
15일 전에, 만약에 7월 9일, 7월 9일 축시에 태어났다. 8월 3일 축시에 태어났다. 12월 1일 축시에 태어났다면, 축시에 태어나면 반이잖아. 깜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머리 고민만 많아요. 고민 생각만 많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나를 드러내라. 이걸 이야기해. 그래서, 제발 축시에 태어나서 움직이라. 이걸 얘기해. 움직여라.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고 치고받고 하라. 욕 좀 먹자. 이걸 얘기해.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성공하니까. 근데 만약에 인시에 태어났다. 여기에 15일 전에 태어나서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 너는 아이디어 풀어먹어라. 아이디어. 머리 두려워해지면 좋다. 이 말이야. 머리는 샥샥샥샥 돌아간다. 이 말이야. 여기 반대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디어, 기업, 어떤 그런 것을 풀어먹는 것이 좋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얘는, 이는 영마잖아요. 영마. 영마니까 태어난 시에 인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영마인데 어떤 부분에 좋냐? 기획, 전략,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는 걸 얘기하면 분에 쓰는 일을 해주는 것이 좋고 언어를 풀어먹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풀어나가는 것은 괜찮다. 그런 쪽에 관계된 일이라는 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묘시에 태어났다면 5시 30분에서 7시 30분에 태어났다면 아 이런 경우는 뭐냐? 기술성으로 가자. 창의성으로 가자. 예술성으로 가자.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전화를, 아니, 제가 상담해서 15일 전이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묘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냐? 뭐 벌써 손가락이겠죠. 디자인, 인테리어, 미용. 미용 한다 보면 그냥 앞대 앞 볼, 불장 해보라 할 수 있어요. 왜?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쭉쭉쭉쭉. 진실, 사실. 진실 같은 경우는 뭐냐? 진실은 결국 오로지 욕심은 뭐냐? 부동산에 관계된 욕심이겠죠. 부동산과 가게에 대한 자기만의 가게를 갖고 싶어 하거나 자기가 부동산을 수여하거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욕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괜찮다. 운의 흐름만이면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시에 태어나면 사시는 남녀공이 어쨌든 사시 여기에 태어났으면서 15일 전에 사시는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라는 거죠. 누구나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왕중왕이다. 가장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사시에 태어나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집안에 총대를 메고 가야 된다. 총대를 안 메고 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총대를 메는데 안 메고 가는 사람들은 잘 안 풀립니다. 희한하게 안 풀려요. 근본이 무엇인가부터 따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희생하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근데 희생 안 하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안 줘버린 거죠. 오늘요. 어쨌든 여기서 15일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이라도 15일 전이고 예를 들면 인시, 묘시, 진시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렇다면 오후 15일 후에 태어난 사람과 정반대로 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반대. 다음 시간에 제 15일 이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앞부분에 태어났다면은 아하 내가 어디가 사주 보기는 싫다. 그래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봐라. 왜? 모든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삶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달이 시작이 될 때 새로운 시작이 될 때는 의욕이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의욕이 강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조금 뒤로 넘어가고 느슨해집니다. 한 달 계획 세운 것이 한 15일, 20일 넘어가 느슨해져요. 그러다가 또 일을 뒤면 또 어떻게 살아가다 막 계획을 짭니다. 이걸 제가 대입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하루에서도 아침에는 머리가 번쩍번쩍해요. 생각도 있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랬는데 점심만 넘어가고 저녁 때만 뭔 생각했는지 아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오후에 가면 화합과 안정으로 가려고 해요. 에이 적당히 가야지. 근데 아침에 뭔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해요. 이걸 제가 확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 이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꼭 참고할 것이 끈기 마무리를 잘하고 화합형으로 가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공격형으로 변해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일 전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시간, 특히 이 중에서도 순서는 사시, 인시, 그 다음에 묘시, 그 다음에 진시 이렇게 나갑니다. 축시, 오시는 제가 중간에 빼고 이렇게 순서가 사시, 인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더욱도 가고, 이렇게 있으면서 또 사시, 인시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 의욕도 강하고 모든 부분에 강한데, 그런데 서투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안정형으로 가라. 이걸 이야기 주겠죠. 다시 마무리하면 이렇게 태어났으면서 오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끗발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시간에서 조정을 해주니까. 조정을 해주고 조리를 거기서 균형을 맞춰주니까. 그런데 15일 전이면서 아침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 참고, 혹시 내가 직원을 뽑을 때 이렇게 이런 사람을 뽑았다면 조금만 조건을 갖춰주라, 이 말이. 이 사람이 조건을 갖춰주면 열심히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이 뒤에 15일에서 30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한번 그걸 갖고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